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 소스 오디오의 루나 페이저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 네.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었고 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소스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는 모든 이펙터들이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그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거를 단순하게 멀티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이 그런 게 있고 이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사이즈에 멀티 이펙터보다도 훨씬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펙터 그냥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물론 1번이겠지만 디자인 보고 고르고 이게 복잡한 거 싫어서 아날로그를 주로 사용을 했었던 연주자라 말이에요. 근데 이펙터를 이왕 쓸 거면 자기가 정말 딥하게 들어가서 정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다라는 연주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연주자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이 소스 오디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만나보는 루나 페이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페이저이기 때문에 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나 페이저는 1스테이지 5, 4스테이지 클래식, 8스테이지 멀티 페이저 모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쉐입 노브 위치에 따라서 LF4 파형이 부드러운 사인 파형에서 거친 사각 파형으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나 페이저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범위의 페이저를 제공하지만 뉴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더욱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오늘 하드웨어에 집중을 할 거고요. 네. 이 뉴로 소프트웨어, 뉴로 어플리케이션을 다뤄서 사운드를 만드는 영상들이 실제로 이 소스 오디오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뎁스, 페이저 효과의 깊이를 변경합니다. 스피드, 페이저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레저넌스,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강조합니다. 쉐입, 페이저의 파형을 선택합니다. 모드 스위치, 세 가지 페이저 모드를 간편하게 변경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클린 사운드 들어보고요. 네. 각 모드에서 쉐입을 변경하는 식으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바이브 모드. 좋습니다. 이 레저넌스와 쉐입을 같이 들려볼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모드인데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멀티 모드입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테이저가 출시가 되고요. 뭐 이렇게 MXR처럼 한 놈만 패는 듯한 그죠? 그런 이펙터들도 있지만 이 페이저라는 페달, 그러니까 모든 모듈레이션 계열 페달들이 그렇지만 코러스를 제외하고서는 곡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가능하면 요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GFI 시스템의 이제 시네스티샤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듈을 다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페이저를 하나를 구입을 할 때 그 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가 들어있는 페이저라면 조금 더 선택을 할 때 고민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고 게다가 뉴로 앱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정말로 이 단순히 노브 돌리는 수준의 디테일이 아니라 정말 이 파형 모양도 그렇고 파라미터 값을 정말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 페이저에 기대하는 모든 사운드는 이거 하나로 끝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달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사운드 자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그죠, 담고 그죠. 있지만 이 소스 오디오의 이 루나 뉴로앱과 사용을 했을 때는 정말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뭐 100배, 1000배, 만배가 될 정도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페이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이 루나는 리스트에 올려서 고민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루나 페이저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한의 우주. 뭐. 아 근데 이 소스 오디오라는 브랜드랑 무한이란 말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맞아요. 실제로 하나 구입하면은 네. 너무 많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도 사실 이 소스 오디오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개발자들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 대비 그 이게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회 비용으로도 좀 되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항상 이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을 만날 때마다 은총 씨도 무한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듯이 뭐 이렇게 뭐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듯이 뭐 자판기 뭐 아니면 뭐 선물 종합 세트 이런 단어들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아재스럽게 루나가 최고구나 이렇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저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사운드를 다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페이저라는 카테고리 안에만 담기는 게 아니라 페이저를 벗어난 다양한 위상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제품은 이 단순히 하드웨어 사운드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뉴로 앱과 연동을 해서 반드시 이 사운드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